세탁소에서 옷을 찾으면 의뢰에 쓰여져 오는 세탁 비닐이 연간 4억 2천만 장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세탁 비닐 대부분은 그대로 버려지죠. 120억 원 정도의 돈이 해마다 버려지는 셈인데 꼭 써야만 하는 건지 대안은 없는지 노유진 기자가 생생 리포트에서 짚어봤습니다. 세탁이 끝난 옷에 비닐이 씌워집니다. 하루에 그럼 이런 비닐 몇 장이나 쓰시는 거예요? 한 150장 정도. 신발과 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에게 배달되기 전에 더러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이렇게 쓰셔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신발도? 소비자들이 좋아하나요? 이렇게. 그렇지, 아무래도. 배달된 뒤에 비닐은 쓰레기가 됩니다. 네, 세탁물 왔습니다. 배달되자마자 버려지기도 하고, 장롱에 들어가도 주인이 옷을 꺼내 입을 때면 여지없이 쓰레기통행입니다. 사실 그렇게 부피가 큰 거를 눌러서 버리러 가는 것도 일이고, 봉지면 뭘 담아서 버릴 수라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막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쓸모가 없죠. 세탁업계에서는 세탁소 한 곳이 하루 평균 50장 정도의 세탁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 2만 8천여 개의 세탁소가 있고, 한 달에 25일 영업한다고 계산하면 연간 4억 2천만 장에 달하는 비닐이 쓰이는 겁니다. 세탁 비닐의 원가는 약 30원. 약 120억 원의 돈이 순간을 위해 그대로 버려지는 건 물론, 환경까지 오염되고 있습니다.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아주 미세하게 분해될 뿐이거든요. 자연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오염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닐봉투는 사용하지 말고. 유럽의 세탁소들은 비나 눈이 올 때, 황사가 날릴 때만 세탁물 오염을 막기 위해 비닐 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